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연단의 사람 야곱 이야기. 야곱 영광의 땅에 오다. 창세기 35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그렇게도 그리던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는 슬프고 외롭게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대가족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나 볼것 같았던 그의 아버지 이삭을 눈으로 보고 약 17년을 모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꿈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스스로 자수성가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가 그렇게도 바라던 장자권을 가지게 되었고 아버지 이삭의 임종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거나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세겜 사건에서 자식들로 인해 마음의 고통을 입었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그의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잃게 됩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마지막 아들을 낳아주다가 산고의 고통으로 숨을 거둡니다.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야곱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야곱은 또 한 번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습니다. 장자 루벤이 라헬의 여종이며 야곱의 첩인 빌하와 통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추석가는 야곱이 라헬을 잃어버리고 나서도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라헬의 여종 빌하를 가까이 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서 루벤이 야곱과 빌하의 사이를 끊으려고 일부러 빌하의 침상에 올랐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금이 환향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한 마음의 상처와 슬픔을 안고 야곱은 고향 땅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처 입은 영광. 왜 야곱은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을까요? 이에 비해 에서는 젊어서부터 바람둥이였고 가난한 여자들을 얻어서 부모의 속을 썩이고 장자권도 버렸지만 별일 없이 평탄하게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야곱은 삶이 고달프고 믿음이 없이 사는 에서는 삶이 재미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그렇게 가지기 원했던 장자권이 뭐길래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시밭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실상 야곱이 처음에 장자권에 욕심을 냈을 때는 이렇게 힘들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장자권을 가지는 것이 이렇게 힘들었다면 야곱은 장자권에 욕심을 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속여가면서 빼앗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이 들고 힘이 들면 성도들은 차라리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예수 믿지 말 것을 그냥 되는 대로 그럭저럭 살다가 갈걸 하고 푸념처럼 내뱉기도 합니다. 우리는 전도하다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왜꼭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라면 그냥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하면 될 텐데 그렇게 고통을 치를 필요가 있습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시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지 왜 하필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시지만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과 공의를 다 행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값으로 우리 죄인들을 죄의 사슬에서 마귀에게서 지옥불에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법칙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법칙을 스스로 버리시지 않고 그 법대로 행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죗값을 치루어야 하는 인류에게 대속자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영광은 상처 입은 영광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고난의 상처를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오는 고난을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인생의 쾌락이나 욕망으로 해결하려는 자들은 결국 자기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으로 헤쳐나갔기 때문에 장자의 영광에 이른 것입니다. 실상 고난 없이 얻은 영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교훈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저에게는 고난은 주시지 말고 형통만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잘못된 기도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저에게 고난이 올 때는 믿음으로 이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고, 형통할 때는 저 같은 죄인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나 형통할 때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상처 입은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 고난을 참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광스러운 상처를 남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영광입니다. 영광된 자는 죄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뭔지 잘 알지 못하고 설사 안다 해도 그러려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죄가 죄로 보이고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일들이 마음에 걸리고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야곱이 만약 장자권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죄에 대해 처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장자권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기 위해 더 많은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뿐 아니라 사람은 원래 죄로 인해 성품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얻을 자들은 죄로 인한 잘못된 습성이나 문제를 고쳐나가야 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절대 고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 고쳐주시고 영광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삶의 방법이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고난이요 또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성도의 과정을 착실히 밟아나갔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 힘들고 참으로 어려웠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죄와의 처절한 싸움의 연속이며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니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성도들에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했습니다. 죄된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죄를 버리기까지 얼마나 싸워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세겜 사건을 보면 겉으로 볼 때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보복으로 할례를 이용하여 원수를 갚은 시므이와 레위는 당연한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만약 에서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더 잔인한 보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시므이와 레위의 잔인한 보복에 대해서 치를 떨었고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물론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와 가족을 치러 올까 봐 두려웠지만 아들들이 행한 일이 잘못되었고 잔인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베델에 올라가서 회개하며 단을 쌓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가인의 오대손 라멕은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이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라고 했습니다. 즉 자기를 건드리거나 상하게 하는 자는 77배의 대가를 치르게 해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악인은 자기가 당한 것에 수십 배 아니 그 이상을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상대방이 나를 쳤을 때 먼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나가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들은 죄를 덮기 위해 폭력이나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갈고 닦고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가시로 여깁니다. 바울은 평생 버릴 수 없는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에게 세 번 반복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의 은혜라고 말씀하시자 그 고통을 안고 자신을 쳐서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굴복시켰다고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가시는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에 대한 평생의 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계속 당하게 하시는 것은 그 고통을 통해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날마다 깨닫고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에게 순복하며 육은 쇠하여도 영혼이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얻은 복입니다. 야곱은 약 20여 년의 세월 동안 장자권 때문에 당한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뎌내어 하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20년의 지긋지긋한 종노릇과 사랑하는 딸 디나의 강간 사건과 두 아들의 대량 학살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복입니까? 하고 따지며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고 할 텐데 야곱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욕심과 마음을 낮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에서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장자의 복을 버렸습니다. 버림받은 자는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나고 좋은 것을 얻어도 오직 자기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만 급급하며 결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는 고난과 역경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실까 의심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잘 참고 견딘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삭의 모든 유산을 얻게 하셨고 믿음의 자손을 세우도록 하셔서 영원한 복락을 허락하셨습니다. 야곱은 꿈에도 그리는 고향에 돌아와서 약 17년을 늙은 아버지 이삭을 모시고 에서와 화목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소원하고 원했던 이삭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야곱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안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난이 영광과 연결되도록 하려면 반드시 믿음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을 떠난 고난은 개고난이고 개고생이고 헛고생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넘어서게 되면 이 모든 고난이 영광이 되어 영원한 하늘의 복으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